안녕하세요, 막가생활입니다. 제 스튜디오는 얘 작업실입니다. 요 녀석이 아빠랑 촬영을 계속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막 들어오고 합니다. 근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캠핑 한번 시작해보세요. 캠핑 괜찮습니다. 캠핑 재밌어요. 가면 뭐 애기들하고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고 그렇습니다. 캠핑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추천해도 이거는 취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싫어하지만 애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캠핑하고 안 맞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선천적으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캠핑을 시작하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기보다는 캠핑을 취미로 가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 저야 이거 너무 많이 건드리지 마. 빡! 빡! 아빠 다 치워야 되잖아. 이리 와봐. 초초 일로 와봐. 자, 봅시다. 아빠. 봅시다. 그 치지 말고. 자, 제가 생각하는 캠핑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 정리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캠핑이란 게 정리로 시작해서 정리로 끝나요. 사진 찍는다고 예쁘게 세팅해놓고 그런 식의 정리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짐을 정리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중 캠핑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또 텐트 말려야 되고, 텐트 말리고 또 닦아야 되고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내냐면 얼마 전에 제가 우중 캠핑 갔다 왔었죠. 그래서 텐트를 복도에 말렸었어요. 그 텐트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옆포실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어유 캠핑 다녀오셨나봐요. 아, 나는 이거 진짜 때려주고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저씨는 정리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캠핑을 몇 편 따라가봤대요. 따라가봤는데 이게 끊임없이 일이고 이래서 자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캠핑을 권하고 캠핑을 추천드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취미니까 안 맞는 분들이 무조건 계십니다. 너무 정리하기가 싫다, 나는 정리가 진짜 내 적성과 맞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맞지가 않는 취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너무 깔끔하셔도 이게 힘들어요.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해요. 영상도 찍어야 되고 애기들 사진도 찍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팅되고 이렇게 정돈된 상태를 좋아해요. 그런데 초초야 봐봐 위험했다. 깔끔한 상태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끔씩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정리하는 행위 자체, 텐트를 닦고 텐트 뭐 정리하고 이런 행위 자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취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고요. 정리하는 게 정말 끔찍히도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다. 봐봐 초초야, 촬영하러 들어와. 네가 촬영하러 들어오자. 이렇게 계속 어지르면 어떡해. 벌레,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벌레가 진짜 죽을 정도로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벌레는 항상 있으니까. 그런데 벌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절을 바꿔서 겨울에 가면 벌레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뭐 여름에만 피하고 벌레 없는 철에만 가시면 되니까.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을철이 딱 좋은 날씨인데 너무 추워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땀 흘리거나 찝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가족 캠퍼 입장에서 애기들이 좋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벌레도 그렇고 뭐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쯤이야 애기들이 좋아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정리하고 이렇게 장비 수집하고 장비를 관리하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애기들 데리고 가면 정리할 일이 더 많으면 많았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제가 텐트 말리다가 옆집 아저씨가 자기는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캠핑을 시작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야!
캠핑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뭐 이런 점도 있겠구나, 캠핑이 안 맞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캠핑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제가 노르디스크 캠핑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예약이 떨어졌고요. 고아웃은 예약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 배꼽에 손 한판 해줘. 일어서. 일어서. 자, 아빠 잡아줄게. 자, 배꼽에 손.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